헤이즈의 오롯이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줄부터 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G예요. 잡는 방법은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 새끼 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지금 누르지 마세요. 초보분들한테는 새끼손가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초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 G 코드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레드 1번 줄을 누를 때 새끼손가락 말고 다른 손가락들이 움직였다. 그럼 그 사람은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끼손가락을 다시 떼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세요. 자, 두 번째 B 마이너 코드는 2번 프렛 5, 4, 3, 2, 1을 발에 하셔야 돼요. 이거 발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B마이너, 초보들이 잡는 B마이너 이따 알려드릴게요. B마이너는 2번 프렛 5, 4, 3, 2, 1 발에 하시고 중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4번 프렛 4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4번 프렛 3번 줄이에요. 줄 소리 나는 거는 5, 4, 3, 2, 1만 나야 돼요. 6번 줄 소리 안 나야 됩니다. 자, 다음 E 마이너 코드는 중지 약지 손가락으로 5번 4번 누르시면 돼요. 2번 프렛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6 4 3 1 다 놔도 돼요. 다 놔야 돼요. 자, 다음 C예요. C는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5번 줄이에요. 소리는 5 4 3 1만 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을 연주해 볼게요. 너의 눈을 볼 때면 괜히 또 미안해져. 뒤에 있는 해머링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줄 알려드리기 전에 초보분들도 잡을 수 있는 B 마이너 코드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너의 눈을 볼 때 잡았던 B 마이너 코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쉽고 예쁜 코드로 바꿔드릴게요. 너의 눈을 볼 때면. 자, 방금 잡았던 B 마이너 코드는요 E 마이너 코드를 잡으세요. E 마이너 코드를 빨리 기억하셔가지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6번 줄을 소리 안 나게 막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막으시고 약지손가락을 한 칸 내려가지고 3번 줄을 눌러주시면 이게 B-7 코드예요. B-7 코드예요. B-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네. 자, 그럼 이걸 사용해서 노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의 눈을 볼 때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줄은 아르페지오 패턴으로 바뀝니다. 먼저 해볼게요. G. 너에게 가는 길은 멀었지만 불안한 너의 마음 보이지만 But I can 까지가 두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부터는 오른손 주법이 스트로크로 바뀝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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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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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원곡에서도 기타가 스트로크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스트로크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운트는 계속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운 업 다운 업이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들이 입혀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모든 리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카운트가 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빠른 스트로크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손목에 힘도 빠지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카운트 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세 번째 줄 해볼게요. But I can say yes.
문제가 되죠. 여기서 새로 나오는 코드 B7 있잖아요. B7은 E마이너를 잡으세요. 빨리 E마이너를 기억해서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또 6번 줄을 소리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지 하나 내리시고 지금 이거 뭐죠 그러면? B마이너7이에요. B마이너7에서 검지손가락 놀고 있는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에 4번 줄을 편하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B7 됩니다. 또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프렛, 1번 줄도 눌러주면은 완벽한 B7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저 따라서 했는데 제 손모양처럼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럼 초보니까 다시 엄지손가락 올리시고 새끼손가락 하지 마세요. 그냥 충분히 이 B7 소리도 예쁜 소리입니다. 1번 줄 욕심내다가 다른 손가락 이렇게 자세 틀어지면은 그게 훨씬 더 안 좋으니까 일단 새끼손가락을 지금 쓰지 마세요. 근데 이제 새끼손가락 눌렀는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손가락들이 나열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연습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C마이너 코드는 이제 여기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B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C마이너는 줄 어디 누른다고 말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B마이너를 가지고 한번 이동을 해보셔야지 그리고 B에서 C가 됐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